자, 우선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모델링 우선 얘는 모델링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도면이 원본이고 밑에 있는 도면은 수정본이에요. 원본을 그려놓고 해서 수정하라는 뜻이죠. 그리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원을 두개 그릴 거예요. 원두 개. 원두개 그려주시고, 첫 번째 파이는 40, 60파이네요. 60파이에, 두 번째 파이는 40파이. 이렇게 원두 개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은 19mm네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19mm만큼 돌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을 하나 만들어요. 링. 60에 40에 19에요.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거 확인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입체 보기를 눌러 보시고 입체 보기. 입체 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뭐 어느 면에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뒷면 쪽이 낫겠죠? 뒤쪽으로 뒤쪽 기준으로 해서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이용한 2mm 간격 띄우기 해주셔야 돼요. 참조 영상의 기준면 그 다음에 앞쪽보다 뒤쪽 뭐 상관없어요. 근데 방향은 어느 면에도 한쪽 찍어놓고 2mm 정도 간격을 띄워주세요.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간격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뒤집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2mm가 좀 들어가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 평면에 2mm 안쪽으로 들어간 이렇게 생기겠죠. 다 되셨으면 여기 평면에다 스케치면 잡아 주시고 방향은 좀 이따가 돌출할 때 신경 쓰셔야 돼요. 우선 스케치 원을 하나 그리죠. 원. 원은 여기 중심선 그려주고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의 최대 크기는 30파이네요. 30파이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중심선의 거리가 60m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해주시면 돼요. 30에 60 돌출. 돌출은 100mm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100mm 돌출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이라는 거. 일로 100mm만큼 돌출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차 덩어리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또 평면 이래다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이번에 직사각형을 그려주셔야 돼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겹치게끔 그려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사이즈는 30이에요. 30mm이고, 그 다음에 센터에 몰아줘야 되니까 15mm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적당하게 이렇게 겹치게끔 해주시고 아래는 중심에 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선 하나 그려 줄게요. 아, 점 하나 찍을게요. 점 중심점을 점 하나 찍고 이 선과 이 점이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다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 15mm 이 방향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15에요. 반대방 이렇게 목 부분이 완성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요면이 요면 옆구리면을 스케치면 잡아 주시고 여기 이제 목의 측벽면이죠. 여기 스케치면 잡아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밑에 하단에 있는 형상 그려 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우선 밑에 원을 하나 그려 주셔야 돼.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 크기가 R15니까 파이 30이네 얘도. 파이 30으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중간점을 이용해서 여기 중심 수직선이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수직선과 이 원은 탄젠트로 묶어주시고요. 이 원과 대각선도 탄젠트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기 들어갑니다. 우선 이렇게 요즘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 치수 있죠. 여기 치수가 35mm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요 원의 중심서부터 요 높이가 4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 전에 한번 해봤죠. 이럴 때는 당하지 말고 요 원통형 얘를 선택해주고 모서리 선택해주고 요소 변화 선이 하나 발생하죠? 이 선을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중간점을 하나 만들어주는거죠. 중간점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거예요. 치수가 얼마냐면 40입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치수 및 도형이 완성되는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난거죠. 스케치 완료가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10mm 반대방 안쪽으로 10mm죠 10mm만큼 돌출해 주시고 확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 됐으면은 이제 그 요 반대쪽이죠 반대쪽에다가 대칭 복사 해주시면 돼요. 대칭 복사 같은 경우에는 요 작업평면 잘 잡아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측면의 기준인데 우측면 기준으로 해서 대칭 복사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마무리 짓습니다. 생긴상 이렇게 생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뚫어버리면 돼요.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그 다음에 필렛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선 제일 쉬운 부분부터 여기부터 뚫어볼까요? 여기는 구멍이 얼마냐면 파이 20이죠 파이 20짜리 구멍 뚫어주고 파이 20짜리 구멍을 뻥 관통시켜 주시고요. 여기 1차 관통 그 다음 2차 관통 여기죠? 여기도 구멍 뚫어 주셔야 돼. 여기는 파이가 10파이네요 10파이짜리도 구멍을 하나 뚫어 주시고 여기도 2차 관통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 나머지는 도면 잘 보시 아 여기 또 있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여기도 구멍 뚫어주셔야 돼. 여기는 R4.5 그 R4.5니까 원으로 따지면 9의 9 어떤 분들은 파이 4.5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여기에는 9 치수 9를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요 단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얘는 월요일에 돌리시면 되니까 우선 원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 원은 9 그 다음에 혹시 흔들리나요? 흔들리면은 수직 구석 주시고 이렇게 완전 정리해 주신 다음에 또 원형 스케치 패턴을 이용해서 얘를 4개를 복사해줘. 이렇게 끝난 거죠. 이 상태에서 관통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 컷 관통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에다 구멍 뚫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측면 스케치면 잡아주겠다. 우측면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원이 8파이죠? 그리고 여기 중심과 같은 위치죠. 그래서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주셔야겠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중간점 잡고 잡아주고 여기와 여기 일치
그 다음에 거리값이 25.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 파이 8에 25 이런식으로 그려주시고 양쪽으로 관통하세요. 스케치 종료, 양쪽 관통.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형상이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필렛만 주시면 돼요. 자, 필렛은 이제 우선 제일 쉬운 부분부터 R2 필렛이 들어가는데 어디죠? 여기. 여기가 2 필렛 들어가죠?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2 필렛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가랑이 사이. 여기가 2 필렛 들어가죠? 여기 양쪽 사이. 그 다음에 또 필렛이 또 어디 들어가냐면 R3이 들어가네. 아, R이 또 들어가네. 여기도 R이 들어가네요. 여기도, 여기도 R이가 들어가요. 여기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R3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요 모서리가 R3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가 R3 양쪽으로 이렇게 R3까지 해서 끝내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작업평면 숨겨주시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저장하세요. 저장은 폴더 하나 또 만드셔야 돼요. 폴더 하나 만들어주시고 저장. 그래서 1-1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1-1. 그 이미지 뜨는 거는요, 우리 그냥 프린터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키보드에 그 인서트 키 위에 있죠. 그거 누르셔도 되고,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저장이 있어요. 이미지. 여기 뭐 화면 캡처라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 캡처.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요 작업 평면만 캡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린트 스크린을 이용하시고 가로 요 작업 요 화면 도면상에 있는 요 화면상이죠. 화면상에 있는 이 모델링만 원한다 그러면은 이 화면 캡처를 하시면 돼. 화면 캡처, 이미지 캡처 눌러주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때부터 당황한다 이거죠. 어? 뭐야 이거? 그 다음부터 어떡하라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림판을 띄우세요. 그림판. 그림판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복사된 거예요. 컨트롤 V.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보기에 화면 캡처, 이미지 캡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판에 가셔서 컨트롤 V 하면은 복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어렵죠? 또 어려우셔, 또 어려워하신다, 또.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A라는 글자 있죠? A라는 글자 눌러주고, 여길 찍어요. 바탕화면 아무 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집어넣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안 하시면 안 돼. 그럼 내가 누구 건지 모르잖아. 이름을 넣어줘야지. 그 다음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하세요. 컨트롤 S 눌러가지고 1-1로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